I can always use more food. 10kg, 20kg. 아, 죽네 무거워. 아. 야. 야. 아, 근데 무스는 좀 되게 위험한 생물이라서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 두 방이나 맞췄는데 안 죽었네. 어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은 저 친구가 저한테 들이대면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 아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에임이 너무 많이 딸린다. 잡았다. 와 대박. 시작부터 자 무스는 정말 덜롱다크에 나오는 모든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좋은 친구인데 얘가 왜 좋냐면은 이 친구의 가죽이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아 일단 고기가 40kg에요 40kg. 분해하는 데만도 2시간이 걸리네 이거. 그냥 해. 네 2시간쯤이야. 자 등분하고 이 신선한 무스가 5kg 짜 날씨 무슨 일이야. 와 10kg 짜리야 이거? 와 너무 무거워서 안되겠어. 무게를 정리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본거지니까 그냥 저 아무 집이나 들어가지 말고 여기까지 갈게요. 저기 엄청 수상하게 생긴 이글루 같은 곳 있죠. 저기가 정비소인데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늑대 10마리 잡기? 쉽지 않은데 액수가 너무 커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처음으로 들어왔고 여기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죠. 여기에다가 말릴 것들을 깔아놓을 겁니다. 바로 요거죠. 10일 동안 말려야 돼요. 무려 10일 동안. 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무스가 아주 열심히 잘 말려보도록 하죠. 일단 다 뒤져보자. 어? 쇠톱이 있네? 나 이때까지 아직 쇠톱을 먹은 적이 없지? 어 오늘 처음 얻었군요. 일단 가지고 있겠습니다. 원래 이런 도구들을 전부 다 들고 다니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왜냐면은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 들고 다니기에는 잘 쓰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무게를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나 아직도 감염 위험이네? 어 이건 좀 위험하다. 아 나 이거 이대로 잠들면 안 되는데. 이거 100% 감염되는데. 먹을 수 있는 거 빨리 먹어버리고 식중 식중독까지 걸렸어? 야 지리네. 일단 항생제 먹고요. 이거 먹고 자야겠다. 이건 답이 없다. 아 내가 감염이 이게 걸려본 적이 없어서. 아 녹색 수염 있기. 잠깐 나갔다 오면은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 너 상대할 시간 없어. 한 마리. 아, 근데 열 마리나 잡으라고? 너무 많은데. 총알도 모자라. 제발 빨간 약이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고급 상자를 찾아서 뒤져야 돼요. 제발 약 좀 주세요. 약! 야악! 야악! 큰일 났네. 나 진짜 이대로 죽는 건가. 아 일단 피로도가 다 떨어졌어. 아 일단 자자. 어쩔 수가 없다. 자자. 자고 생각하자. 잠을 자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자 감염됐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달 거예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무스고기요?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붕대는 감염이랑은 상관없어요. 출혈이 걸려서 제가 아까 붕대를 사용했고 지금 감염은 빨간 약이 필요하거든요. 어? 감염이 돼서 항생제로 이제 되네? 항생제 먹어. 이제 8시간을 자면 되네요. 뽑기. 아까도 됐었다고? 아니야 아까는 그 빨간 약이었어. 상처 부위에 바르는 빨간 약. 아까도 내가 실수로 항생제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단 말이야.
좋아요. 아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했는데. 와! 아이스크림 와 먹고 싶다. 존맛 탱인데. 10마리 언제 잡노? 쇠질에 필요. 아, 내 본거지에 다 버리고 왔구만. 자, 여기에 먹을 것들 정말 많죠? 이래서 본거지로 삼은 거예요, 여기가. 음료수도 진짜 많고, 정말 유용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유용한 게. 감염 아직 해결 안 됐죠? 해결됐어요. 약으로는 해결됐고, 이제 8시간을 자면 됩니다.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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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템 안 나온다, 근데.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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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아니, 하나도 없어! Nope. 아니, 하나도 없다고! 라이플 탄피가 왜 여기 있죠? 탄피는 필요 없어. 탄이 필요해. 에, 왜 탄피, 저거! 에, 내 눈은 뭐 속이지. 자, 일단 고기를 좀 파밍하러 갑시다. 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몸무게였다. 무게를 좀 비우고 갑시다. 자, 버릴 것들은 거의 모든 먹을 것들 다 내려놓으면은 무게가 많이 필 거예요. 아니, 근데 빨간 약이 왜 없는 것이오? 그리고 나 왜 몸무게가 안 줄어들어? 왜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들고 있어? 어? 옷이 문제인가?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책들도 다 내려놓읍시다. 책들만 해도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냄비 내려놓고, 기름 내려놓고, 침낭 내려놓고. 와, 근데 침낭은 진짜 웬만해서는 안 내려놓는데, 뭐 코앞에 갔다 오는 거니까 괜찮겠죠? 별일 없겠지? 하자마자 나가서 바로 물어뜯기고 막 잣대는 게 아주. 내장도 여기다 내려놓고 가자 이제. 나 몸무게 몇이야? 22? 좋습니다. 딱 두 개만 들고 오면 될 것 같네요. I can always use more food. 10kg 20kg. 하아, 준내 무거워. 아까 잤던 집에 가스레인지 위에 뭐가 있었는데 봐달라고요? 제가 지나친 거면은 100%의 확률로 쓸모가 없는 거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쓰레기입니다. 자, 와서 여기 안에서 분해를 할 거예요. 칼로 키로의 고기를 고륙하고. 아따, 맛 좋은 고기가 눈앞에 와, 아주 좋군요. 싹싹 써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죠? 나 체력 계속 단다. 잣됐다. 나 좀 자야겠어. 오늘은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까 일단 8시간을 자고. 트렁크 연다고 쇠지레 때 가지러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이제 잡시다이! 8시간!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은 HP도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을까. 일단 감염이 치료가 됐네요. 아, 근데 HP가 정말 많이 날았다. 야바이. 어두워, 여기 어디야? 벌써 밤이야? 아니, 8시간밖에 안 잤는데 왜 한밤이 됐죠? 다시 두 개를 가지고 옵시다. 어? 아직 해가 꽤 쨍쨍하네요. 아, 내장 겁나 많아. 징그러워. 하아! 무거워. 이것도 가져갈게요. 이게 필수로 필요해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너무 무거워서 뛸 수 없어요, 이제. 무게가 47kg. 제가 들 수 있는 최고의 몸무게보다 10kg가 넘어가 버리면 뛸 수 없습니다. 으아, 이동 속도도 엄청 감소되고요. 맞다. 근데 밤중에도 이게 도축이 되나? 해보겠습니다. 오, 한밤중에도 되긴 되네요. 뭐지? 석봉이 엄마인가? 나는 고기를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열심히 캐왔던 나무를 여기에서 불을 붙여서 다 구울 거예요.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네요. 그냥 촉진제 쓰겠습니다. 홈! 파이어! 여기다가 고기를
무게를 올려주고 이걸 다 구우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일단 모든 장작들을 다 집어넣고 1시간 20분 뒤에나 다 구워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장작을 좀 패올게요. 1시간 30분 딱이다. 뭐야? 오로라가 떴네요. 오로라가 떴을 때 이 주유소로 들어오면은 컴퓨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뭐, 뭐가 무거워. 엄살이야. 자, 연료를 더 집어넣고 고기를 또 구워줍시다. 이거 존맛 탱이에요, 진짜. 좋습니다. 에너지여서 일하기도 정말 적합하군요. 약간 한밤중에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죠? 덜롱다크에서는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요소였는데. 오! 저작권. 위험해 위험해.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나무박대가 아니라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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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진짜 씨. 왜 안 집어지는 거야. 한 시간만 읽자. 8분? 8분이면은 이런 거 총 닦아주면 딱이죠. 어때요? 딱 됐죠? This pack is getting kinda heavy. 이제 물도 없기 때문에 물도 만 Hey, 냄비! Come on, yo! 냄비 냄비 오케이. 냄비를 찾았는데 손에 내장이 들려졌을 때 아차 싶었다고. 고기도 마저 굽고 한 시간 책을 읽고요. 7분 뒤에 고기가 익는데요. 어떻게 하죠? 아? 어떻게 하긴 총을 닦아야지. 이거 내구도가 77%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이용했군. 잠깐만, 정신없이 청소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유, 이거 언제. 깜짝이야, 씨. 아, 태워먹을 뻔했어. 25분 뒤에 끓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한 3번 정도 청소하면 되겠네. 청소 스킬 상승. 청소도 많이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느나봐. 9분 후에 끓음. 이제 숯돌로 나를 연마해주고. 좋아요. 2리터짜리 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골각골각 마셔주고. 존맛 탱스. 물을 다시 만듭니다. 고기 또 먹어! 아우 맛있어! 이제 다 익은 고기들은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니까 내구도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무서워. 여기 다른 세상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려놓고요. 이제 30분 걸리네, 이거. 끄셔. 오로라가 꺼졌어요. 너무 타서 먹을 수 없음! 안 돼! 나의 무스 고기장이. 아, 이런 거를 계산을 잘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참. 아까 주운 내장은 안 말리시는 건가요? 아, 제가 내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고 하면은 내장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가죽으로 옷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서 제가 지금 만들려는 거는 이거. 근데 건조시킨 내장이 이미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무스 가죽만 말리면은 이걸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뭐 막 동물 가죽 옷들 이런 거 보면은 옵션이 되게 괜찮아요. 나름 괜찮은데 단점이 수리를 할 때 그 해당 동물의 가죽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고 두 번째로는 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능력치에 비교를 했을 때 무게가 진짜 엄청 무거워서 그렇게 좋다고도 말을 못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나 좀 벌써 피곤하네. 어떡하냐? 3시간 정도는 더 해야 되는데. 야, 근데 바깥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 아까부터 계속 휘몰아치고 있네. 자,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잠.
잘 잤다. 정말 정확하게 한 시간만 딱 자고 칼같이 기상. 나 같았으면 바로 꼬라 떨어져서 9시간 스트레이트 쿨쿨 데스네. 잤대죠 그러면? 고기를 꽤 많이 구웠어요. 다시 바깥에다가 날씨도 확인할 겸 나가서 고기를 좀 버려주고 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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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밖은 위험해. 아니 근데 날씨가 진짜 왜 이러냐. 밖에다 두는 의미가 있냐고요? 자연 냉장고죠. 집 안에 있는 거보다 밖에 있을 때 신선도가 훨씬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게 꽤 커요. 자잘자잘한 거였으면 그냥 내가 집에다가 두고 나 필요할 때 꺼내서 먹을 텐데 귀찮잖아 솔직히 왔다 갔다 하기. 근데 고기가 정말 이 실내에 있으면 생각보다 정말 빨리 썩습니다. 한 시간 또 자고. 야, 근데 불 안 꺼지겠지? 오메! 야! 야! 불 꺼졌어! 우와 수치 17개 나왔어요. 하도 많이 태워가지고 수도 많아지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16개 내려놓고 불을 다시 붙여야겠지? 절편으로 하면은 금방 붙을 거야. 제발 제발 좋아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회수를 하면은 구워야 되는 시간이 초기화가 되는데 여기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불만 꺼졌으니까 시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석탄이 근처에 있냐고요? 있긴 있습니다. 이 맵 주변에 광산이 있어요. 거기로 가면은 석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야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날씨가 계속 혼란한데? 와 바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부는 거 처음 봤어. 고기를 더 가져와야 되나? 아 근데 솔직히 이 정도 고기면은 이 지역 다 둘러볼 만큼 하고도 남거든요? 더 굽진 않을게요. 무쇠고기 저거 또 굳이 저렇게 다 고기 많다고 오는 건 정말 미련한 행동이에요. 자 이제 날씨가 좀 괜찮아지면은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많이 소재할수록 냄새 스택이 올라가는데 여긴 안 그런가 보네요?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밖으로 나가면은 냄새 표시 3단계로 나올걸? 아 이런 고기를 많이 굽거나 이제 도축을 했을 때 냄새가 몸에 배는데요. 그러면은 짐승들이 저를 덮칠 확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저를 인식하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동물들과 불화를 겪지 않으려면은 냄새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도 저희에겐 훌륭한 대화수단이 있잖아요? 아 맞다 미션! 근데 지금은 피로도가 많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총이 흔들릴 테니까 다음날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한 시간 자야겠는데. 슬슬 밤이 돼가는구만. 31분 뒤에 끓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지금 너무 많아.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이거 다 찢어버리자. 이런 걸 이렇게 찢어보면은 상자 밑에 총알 같은 게 있을 확률이 있어요. 아쉽게도 아무것도 없네요. 자, 또 밖에다가 놓고 일단 하나 마강. 0.1g 남았네. 아, 나 이런 거 찝찝해. 그냥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와 무섭네. 괜찮아. 난 지금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엄청 많고 무스 가죽도 얻었고 여기에서 10일을 버티고 주머니를 만든 다음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남는 게 시간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많이 보낼까 고민을 해야 돼요. 오로라가 또 떴네요? 아니 원래 스토커 난이도에서 오로라가 이렇게 자주 뜨나요? 희한하네. 체력도 완전 다시 풀로 가득 찼다. 짐승들 사나워지라고 그런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장점이 좀 더 큰데 나는? 아 왜 오늘도 오로라야 막 이러면서 짜증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어쨌든 불빛이 우리를 감싸주니. 아! 천이 없어? 어? 왜? 왜? 에? 천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침낭아 이리와. 어디 보자 우리들의 침낭. 보내버릴 침낭은 두구두구두구 이거네. 1010개 침낭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저희에게 천을 선사해주죠. 소리하고
어둠 속에선 수리할 수 없다고? 아. 이런 우매한 것, 해가 중천이거늘. 아, 숫돌은 그래도 갈아지잖아, 그지? 어둠 속에서 수리를 해주고 양말도 수리한다. 아, 실패 좀 하지마 제발. Nope. 아니 이런 개. 오케이, 바느질 키트가 박살났군요. 바느질 키트를 내가 이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Later. 야, 우리 바느질 키트가 없어. 진심? 하나도 없네. 생각보다 모자란 게 되게 많다 지금. 무게는 엄청. 어? 여유가 있네. 자, 오늘 아침 사냥을 나선다. 빠르게 잡고 히쁨이랑 라면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라면 안 먹을 거야? 한번 끓여 빨리. 지금 배고파 나도. 두 개 끓일까? 하나만 끓일까? 세 개, 세 개. 하나 끓일까? 두 개 끓이자. 두 개. 두 개 너무 많지 않나? 응, 나 배고파. 또 많이 먹어놓고 또 다 먹잖아. 어? 아니 두 개. 얘들아 다 어딨니? Later. 아니 그렇게 많이 보이던 늑대 다 어디 갔어? 어? 진짜 기가 막히네. 어떻게 된 거야? 지도나 그리세요. 오키. 어제 곰이 있네요. 곰 조지러 가겠습니다. 아 솔직히 곰 잡으면 늑대 다섯 마리로 취급해주라. 곰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목숨 걸고 잡아야 돼. 야! 도망가네. 나한테 뛰어올 줄 알았는데 도망을 가? 어,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요. 아 저렇게 바위 뒤로 숨어있다가 아 도망간다 이러고 쫓아갔다가 바위 뒤에서 확 덮칠 수도 있어. 그런 거 겪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돼. 일단 곰은 내쫓아버렸네요. 못 잡고 총만 날렸네. 야 저거 늑대 아니냐? 뭐야 저거 아까 내가 칼빵눈 늑대 아니야? 나 물어 뜯었던 애. 맞네. 내가 어깨축지 잘못 사가지고 나 덮쳤던 애잖아 얘. 야 이거 두 마리로 쳐줘. 어? 저기도 늑대 있다. 늑대 위치가 너무 애매한데. 까마귀도 쏴서 잡을 수 있나요? 아니요 까마귀는 그냥 표시 역할만 있을 뿐 피해 판정이 되진 않습니다. 까마귀가 있는 곳 주변을 가보면요 그 바로 아래에 시체가 있고 그 시체 주변에 까마귀 깃털이 떨어져 있어요. 냄새 스택 어떻게 보냐고요? 탭키 누르면 나오는데 지금은 냄새가 안 나나봐요. 그리고 지금 빨간 약이 없기 때문에 이 노인 수염 이끼를 이용해서 소독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늑대를 봤는데 언덕 쪽에서 발견하면 좀 난감해지거든. 어? 빗나갔어. 한 대만 맞췄어. 그래도 나중에 과다출혈로 죽을 거야. 그러므로 저는 세 마리를 잡은 것이 됩니다. 굿! 뛰어. 뛰어와. 뭐라니까? 아니, 짖지만 말고 오라고. 아, 애가 왜 이렇게 소심해. 오라니까? 아니야, 방금 검은색으로 쪼물딱거리던 거는 토끼예요. 늑대가 아니라. 이제 한번 들어가보자. 그리고 일단 노인수염 이끼부터 좀 처리를 해볼게요. 노인수염 3초용 붕대. 좋아요. 이게 소독약이 돼줄 거예요. 두 개를 만들죠. 좋습니다. 붕대 두 개 가지고 있고. 근데 히쁨이가 라면을 아직 다 안 만들었나? 왜 나 블루로 안 오지? 나 녹화 중이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 나 지금 여기에서 여유롭게 파밍할 그런 게 없어. 빨리 나가서 조져야 돼, 늑대를. 아까 부르셨습니다. 저 터지기 전에 나오라고. 채팅으로 불렀다고? 진심? 전 과감히 5만 원을 포기하고 목숨을 건지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